넘치는 국방의 탓을 줄여 중단된 남북 대화를 살리고 부족한 코로나 비무위기에 적극 대응하는 예산으로 사용하자는 시민사회의 뜻을 국회에 전달하는 자리입니다. 제 발언 이후에 박석진 열린군대로 위한 시민연대 공동대표, 황희철 비무위기 비상행동 공동집행위원장님, 황희수 한국 YMCA 전국연맹 대학국제부 간사님이 발언하겠습니다. 발언을 끝낸 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을 낭독하겠습니다. 충분한 국방예산 수료 부족한 코로나19와 비무위기 대응에 써야 한반도 평화를 지향한다는 문재인 정부에서 오히려 한반도 군비경쟁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아무리 튼튼한 국방이 좋다지만 과열된 군비경쟁으로 인해 한반도 평화가 역주행함은 물론 민생예산도 적재적소에 쓰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 국방예산은 올해 대비 4.5% 증가한 55조 2,277억 원입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가 시작된 2017년에 3,347억 원에 비하면 무려 37%, 15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국방부의 준비계획에 따르면 앞으로도 5.8%씩 매년 인상됩니다. 이는 국가재정운영계획에 따른 정부 예산의 증가율보다도 높은 수치이며 이대로 국방예산이 늘어난다면 2026년에는 70조 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민생을 지루하고
심각하다는 거 다 아실 것 같습니다. 탄소 중립을 정부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말과 행동의 일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정책에 있어 어떻게 얼마나 의지를 갖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것은 그리고 얼마나 예산을 투여하느냐로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보여주기식 그리고 말뿐인 기후 정책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의 문제입니다. 지금 영국 글래스고에서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강사국 총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050년까지 탄소탄을 하겠다. 탄발전을 하겠다.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부끄러운 수준의 이야기인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미 전 세계는 2030년 또는 지금 20년대까지 선진국들은 탄소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OECD 국가가, 한국을 비롯한 OECD 국가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파리협정을 지키기 위해서 2030년까지 탄소탄을 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2050년을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며칠 뒤 산업부 장관이 2030년대까지 탄소탄을 한다라는 선언에 서명을 한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됐다고 합니다. 한국이 여기에 참여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산업부 해명을 보니 이 선언은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단지 노력한다는 그 상징적인 것에 불과하다라는 얘기를 버젓이 하는 걸 보고 이 정부가 정말 기후 위기에 대한 그래서 실제 그 실상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라는 의문까지 들었습니다. 예산 안에서도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보여집니다. 2020년 예산이 지금 604조 원입니다. 국방비가 55조 원이죠. 탄소 중립 예산이 정부가 내세운 예산이 12조 원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 예산이 어디에 쓰이는지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 예산 중 소위 공정전환이라고 하는 산업이 바뀌고 기후위기대응을 위해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 또 산업, 노동자들을 지원하겠다라는 예산은 5천억 원에 불과합니다. 이 중에서 노동전환 지원금, 그러니까 노동자들에게 쓰인다라는 예산은 53억 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를 막는다는 것은 탄소 감축을 한 축에서 해야 된다고 하면 다른 한 축은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은 취약한 그런 피해 노출되어 있는 기후위기 최전선에 있는 노동자, 농민 그리고 시민들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함에도 정부의 예산안,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 그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은 온통 기업들의 지원책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탄소 배출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기업들의 책임을 묻기보다는 수많은 예산을 그들의 이윤을 창출하는 데 지원해주고 있고 정작 노동자들이나 이런 시민들의 안전망을 지키는 예산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도 이 탄소 중립을 위한 중장기 재정 투자 계획이 없다라는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보여주기식 정책 그만해야 됩니다. 기후위기 대응하려면 하지 말아야 될 사업은 빠르게 중단해야 됩니다. 돈이 없다고 기재부는 항상 얘기하지만 신공항 계획 또 새로운 고속도로를 넣는 게 이런 기후위기 시대에 전혀 맞지 않는 후원 사업에 대해서는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국방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군사 무기들이 운용이 될 때 약간은 많은 양의 탄소가 배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통계, 얼마나 탄소가 배출되는지조차 정부는, 국방부는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정부는 탄소 인지 예산을 도입하겠다. 그리고 기후 영향 평가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국방비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 국방비를 증액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기후위기에 영향을 미치고 탄소를 배출할지를 엄밀하게 따져야 합니다. 이런 막강한 국방비가 아닌 기후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국가재정이 최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YMCA 한희수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청년들의 삶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학생은 고용이 열악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학을 다니고 있어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온라인 수업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요구하는 제대로 된 등록금 반환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등록금, 학교 시설 이용 불가, 아르바이트 시간 강도, 열악한 주거 환경과 주거비 부담, 코로나 분류와 미래에 대한 불안 등 청년들의 삶은 이태롭게 되지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 넘치는 국방 예산을 또 늘린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청년 세대의 피해는 노동계의 전체에 걸친 불이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실업, 사회의 단절과 고립 등이 지금 잠깐의 문제가 아닌 전생에 걸친 이행 정체의 문제로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청년들이 재난 불평등 상황에서도 아직 열악한 위치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중첩된 위기와 불평등 속에서 정부는 2022년 국방 예산을 늘릴 것이 아니라 청년들의 불안정한 일상과 재난 상황에서 위태롭게 버티고 있는 시민들의 삶, 그리고 지속가능한 미래와 평화의 예산을 사용해야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는 참여연대 평화구축센터 신미지 간사입니다. 기자회견문을 읽고 저희가 구호 두 번 외치면서 사진 찍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충분한 국방 예산을 줄여 중단된 남북 대화를 살리고 부족한 코로나 19 위기 대응에 사용합시다. 남북의 긴밀 경쟁이 과열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5일 남과 북이 같은 날 연달아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진행한 데 이어 북한의 SLBM 등 미사일 발사 시험을 남한은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를 이어왔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북한은 국방발전전람회 장위2022를 최초로 개최하고 5년간 개발한 최신 무기를 공개했고 남한은 2년마다 개최되는 방위산업전시회 서울 RX2022를 열고 최첨단 무기와 기술을 공개했습니다. 판문점 선언의 군사적 신뢰 구축에 따른 단계적 구축 합의가 무색할 지경입니다. 정부는 2022년 국방 예산으로 2021년 대비 4.5% 증가한 55조 2,27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정반대로 확정될 경우 내년 국방 예산은 문재인 정부 임기가 시작된 2017년보다 무려 15조 원이나 늘어납니다. 또한 국방부는 지난 9월 2022-2026 국방 중기 계획을 통해 향후 5년간 약 315조 원의 국방 예산을 사용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계획대로라면 2026년에는 무려 70조 원이 넘게 됩니다. 이는 2021년, 2025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따른 국가 총 지출 연평균 증가율 5.5%보다도 높습니다. 이에 비해 2022년 외교통일 예산은 국방 예산의 9분의 1에 불과합니다. 이미 남한의 군사력과 국방비 지출은 독하들 압도하고 있습니다. 2020년 전 세계 군사비 지출 10위를 기록한 남한의 국방비는 북한의 국내 총 생산 약 1.5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남한이 재래식 전력을 계속 강화할수록 북한 역시 핵미사일과 같은 비대칭 전력의 개발에 몰두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한반도의 끝없는 안보 딜레마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과 보복 응징 등 공격적인 군사 전략을 바탕으로 한 한국형 삼축 체계 구축 사업은 핵 WMD 위협 대응 관련 사업으로 이름만 변경되어 그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2017년 이래 약 25조 원이 투입되었고 내년 예산에도 약 4.6조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예산안을 통해 경항공 모함 도입도 공식화했습니다. 탄두 중량 사거리를 대폭 늘린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한편 핵추진 잠수함 개발, F-35A 추가 구입과 F-35B 구입 등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2020년 GDP 대비 군사비 지출 규모는 약 2.8%로 소위 주변국이라 일컫는 중국 1.7%, 일본 1%와 비교해도 훨씬 높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과도한 군비 증강 이유로 전작권 조기 환수를 들어왔지만 정작 전작권 환수는 조건에 얽매여 기약이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한국이 경항공 모함과 항모전단 구성, 해군 기동 함대 사용 후 창설 등 한반도를 넘어서는 지역을 작전 범위로 하는 원거리 작전 능력을 강화하는 것은 중국 경제를 위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국군이 동원될 가능성을 높일 뿐입니다. 국방 예산을 삭감해 더욱 시급한 곳에 사용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했던 듯이 정부는 2022년 온실가스 감축화 기후위기 대응 등을 위한 예산으로 약 12조 원을 책정하고 기후대응기금으로 약 2조 5천억 원을 신설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기후확장으로 지목된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정책을 뒷받침할 예산으로는 더욱 부족합니다.
정부가 2022년 예산을 발표하며 회복 상생 부양을 위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는 예산이며 코로나 위기로부터 일상과 민생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강조했지만 보건복지 고용 분야의 예산 증가율은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가계부채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은 날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에 대한 충분한 손실보상이 시급하지만 관련 예산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며 절실해진 공공병원의 실질적인 확충이나 돌봄의 국가 책임 강화 등을 위한 예산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최근 한국의 상등 인구율은 OECD 37개국 중 네 번째로 높고 특히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3.4% 정도로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며 자살률은 OECD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계 10위 군사비 지출국인 대한민국의 밑낯입니다. 평범한 시민의 삶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군사력을 확대하여 지키고 싶은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의 엄격한 예산 심사와 국방 예산의 삭감을 촉구합니다. 군비 증강은 남북 간 대화와 신뢰 구축을 가로막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더구나 사회 안전망 강화, 불평등 해소, 기후 위기 대응보다 시급한 문제 기후 위기 대응 등 보다 시급한 문제를 위해 사용하기에도 부족한 예산을 이미 충분한 군비 증강에 투자하는 것은 더욱 부적절합니다. 국회가 엄격한 예산 심사를 통해 불필요한 무기 획득 사업을 실제로 폐기하고 과도한 국방비를 줄여 시급하고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나아가 판문점 선언과 9.19 남북 군사합의에 바탕한 군비 축소 계획을 수립하고 남북 군사회담을 재개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모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위드 코로나 2022년은 코로나 팬데믹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긴 코로나19와의 싸움으로 우리가 깨달은 것은 생각했던 것보다 전 세계는 더 가깝게 연결되어 있으며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이러한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목전까지 온 기후위기 또한 전 세계가 연대하고 협력해야 하여 해결해야 할 중대하고 시급한 과제입니다. 군비 증강과 군비 경쟁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제 충분한 국방비를 줄여 중단된 남북대화를 살리고 부족한 코로나 기후위기 대응에 사용합시다. 두 번씩만 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국방비 증액 중단 그만해 라고 외치면 이러다가는 다 죽어를 외쳐주시면 됩니다.